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10시 2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피타고라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번 시간에는 내가 그 EBS에서 방영된 그 문명과 수학이라는 그 영상을 짧게 아주 소개했었는데요. 여러분 EBS에서는 참 좋은 영상을 많이 제작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이 뭐에만 골몰합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예? 그리고 뭐 이웃집의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했느냐 마느냐. 한국 사람 특히 그렇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타인의 사생활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타인의 사생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옆집의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했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맨날 골몰을 하고, 또 돈을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사느냐. 맨날 이것만 골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게 맨날 그 먹고 사는 문제, 쓸데없는 남의 사생활 문제 이런 것만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 인생인데, 그러지 말고 이러한 그 EBS에서 제작한 이런 그 영상집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야, 참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의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배부른 거에만 만족한다면은 돼지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죠. 배부른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만족감, 그게 있어야 인생의 큰 즐거움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EBS가 제작한 피타고라스에 관한 그 영상집은 굉장히 이 가치가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EBS에서 제작한 문명과 수학을 내가 전부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문명과 수학 이 영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골자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명과 수학 영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골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학이 인류 문명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이. 응? 수학의 발전이 인류의 문명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다, 수학 포기자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작정 수포자였다고 하니까 이승열이가 머리가 나빴구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모든 주변의 여건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자라나던 환경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했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내가 만약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고 독선생을 앉혀놓고 내가 공부할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면 나는 서울대 딱지를 지금 붙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포자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승열이가 머리가 나빴다 이렇게 몰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열이가 태어나서 공부할 때 이 주변의 여건들이 어땠는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은 내가 공부에만 전념하고 또 독선생을 앉혀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더라면은 나는 서울대 딱지를 붙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딱지라는 게 말이죠. 이 속된 말로 딱지라는 겁니다. 딱지. 이 딱지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딱지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물건을 따질 때
물건을 따질 때 이 딱지를 따지잖아요. 브랜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브랜드라는 겁니다. 브랜드를 따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 딱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딱지를 붙였다가 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딱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어? 내가 사진사 협회를 내가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사진계를 떠난 지 내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디 가면 오, 이승열이가 저 안산사진사협회 회원이 돼. 안산사진협회 회원인, 안산사진협회의 회원들이 나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승열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내가 탈퇴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안산사진협회를 탈퇴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산사진사협회 회원들이 날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 딱지가 한번 붙어가지고 계속 이승열이가 어디 가면 어휴 저 사람이 안산사진사협회 회원이 돼, 회원이 돼. 죽을 때까지 딱지가 붙어 다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사람을 살인을 치잖아요. 살인을 치면은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솜방망이 법이야. 어? 지금 저 대한민국 법 쪽의 판사들이 예? 형을 때려봐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하나 죽여도 좀 아주 흉악한 범죄나 한 10년을 살렸는지 한 7년 정도 살면은 사람 하나 죽여도 한 7년 정도 살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국가니까 그까짓거 한 7년 정도 감옥에 가서 호텔 같은 감옥에 가서 살다 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가면 말이죠. 정치범이나 이런 뭐 사상범 같은 경우에는 독방에 가둡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잡범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독방에 가두지 않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이제 가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같이 감방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 감방에서도 이제 방장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이 방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괴로움을 받는 것이죠. 방장의 그 속된 말로 방장 딱가리를 다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뭐냐면은 감옥살이의 괴로운 점이 뭐냐면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죄인을 괴롭히는 건 없는데 이 여러 사람과 같이 감옥생을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이 방장이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방장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괴롭힘인 것이지 국가가 직접 죄인을 괴롭히는 건 없는 거예요. 에? 아시겠습니까? 그걸 한 7년 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살이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딱지. 살인자라는 이 딱지가 붙는 게 그게 제일 무섭다고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어? 어디 가면, 오, 저기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살인자야. 이 주홍 글씨란 소설 아시죠? 주홍 글씨가 등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산에 조두순이 있잖아요. 조두순이가 이사를 가려고 집 계약까지 다 했었는데, 결국 또 그 집으로 이사를 못 가잖아요. 아니, 저게 초등학생을 강간한 놈이야. 이렇게 딱지가 붙어가지고. 자꾸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감옥살이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감옥살이는 한 7년 살고 나면 끝나는 건데, 제일 무서운 게 이 딱지가 붙는 겁니다. 딱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왔다가 좋은 딱지를 붙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딱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서울대 딱지가 한번 붙으면요. 죽을 때까지 아, 저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딱지를 붙여야 되는 것이죠. 응? 좋은 딱지를 붙여야지 나쁜 딱지를 붙이게 되면은 저게 살인자야. 저게 사람을 죽였어. 죽을 때까지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딱지를 붙이면 저게 서울대 출신이야. 저 사람이 그래도 볼품은 없어도 서울대 사람,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야. 서울대는 못 나왔어도 박사학위를 붙였다 이러면 저 사람이 볼품은 없어도 박사학위 소지자야.
박사학위 붙인 사람이야. 평생 딱지가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딱지를 붙이겠습니까? 나쁜 딱지를 붙이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한 거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좋은 딱지를 붙여야죠. 나쁜 딱지를 붙여서는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얘기라도 딱지까지, 딱지 얘기까지 발전이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 인생살이가 뭐 먹고 사는 문제, 남이 장가를 가느냐 장가를 못 가느냐, 시집을 가느냐 시집을 못 가느냐, 이런 시골골한 쓸데없는 일에만 몰두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찮은 인생에 불과한 거다고요.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자꾸 몰두하지 말고 이런 숭고한 이런 그 학문적인 수학의 역사, 수학이 어떻게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수학은 진짜 인류 문명을 이끌었다. 아, 이러한 그 뜻깊은 EBS가 제작한 뜻깊은 영상집을 시청해라. 그러면은 아, 내 인생이 정말 뜻깊은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BS에서 EBS에서 여러 가지 DVD를 제작하는데 문명과 수학뿐만이 아니고 EBS에서 계속 아주 좋은 그 아주 진짜 소장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훌륭한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 피타고라스 저 문명과 수학 말고도 EBS에서 제작되어 나온 그 DVD 시리즈 중에는 한 시리즈 한 그러니까 시리즈 전체가 한 30만 원씩 가는 그런 DVD 있어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DVD 한 세트가 DVD 한 10장 뭐 15장 이런 세트로 된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 한 30만 원씩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명과 수학 전번 영상에서 내가 보여드린 문명과 수학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수학이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명과 수학 영상이 바로 그 점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4000년 비밀의 역사라는 책을 이건 종이책입니다. 종이책을 구입해가지고 스캔으로 스캔한 건데 아,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엘리 마고라는 사람이고 미국 시카고 로율라 대학교에서 수학사를 가르치고 있다. 응용수학, 수학교육, 수학사에 관한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여러 권의 책을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소에서 출간했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사인 코사인의 즐거움, 오일러가 사랑한 수 2, 무한 그리고 그 너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남식이라는 분하고 이동훈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그 같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우선 목차를 봐야죠. 목차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프롤로그, 이 서문적인 얘기인데 1993년 영국 케임브리지, 이를 기원전 1800년 메소포타미아, 뭐 피타고라스의 유산, 유클리드의 기하학, 언젠가 그 유클리드라는 그 수학자도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와 파이갑, 번역과 주석 사이 500년에서 1500년, 프랑스와 비에트는 역사를 만들었다. 무한대에서 무한소까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37개의 증명과 그 위의 몇몇 증명들, 피타고라스 정리의 다양한 변형들, 직선 좌표의 마력, 기호, 수학이 세상을 바꾸다. 평평한 공간에서 휘어진 공간으로,
상대성 이론의 서막, 베른에서 베를린까지 1905년에서 1915년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은 보편적인가, 뒤늦게 떠오른 생각들, 2005년 사모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쭉쭉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다 리딩할 수는 없고 극히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이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머리말 1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3년 영국 케임브리지 피타고라스를 기억하십니까?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는 신문이잖아요. 뉴욕타임즈 1993년 6월 24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수학을 다루는 뉴스가, 잠깐만요. 네. 피타고라스를 기억하십니까? 뉴욕타임즈 1993년 6월 24일. 수학을 다루는 뉴스가 신문이 첫 페이지는 고사하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1993년 6월 24일은 예외였다. 이날 뉴욕타임즈는 일면 머리에 오랜 수학의 미스터리, 마침내 유레카를 외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루 전 대서양 저편에서 40살의 영국인 수학자가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지난 350년 동안 수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그 유명한 수학 난제를 풀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수학자는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의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앤드류 와일즈 박사였다. 그는 모듈러 형식, 타원 곡선, 갈로아 표현이라는 세 강의 시리즈 말미에서 깜짝 놀랄 발언을 털어놓았다. 그 주제는 보통 사람은 물론 수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와일즈가 충격적인 주장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수많은 청중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강연이 결론에 이르게 되자 청중 사이에 맴돌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순간 와일즈는 천연덕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강의를 끝냈다. 경위에 어떻든 이로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진실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학에 페르마의 정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수학에서 증명을 마칠 때 사용하는 라틴어 문장. 1993년만 해도 아직 이메일이 생소하던 때였지만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가까운 컴퓨터 단말기로 몰려갔다. 와일즈가 발표한 내용의 이면에서는 휴먼 드라마가 갖추는 모든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변호사인 피에르 드 페르마는 취미삼아 수학을 공부한 인물이었다. 페르마라는 그 수학자가 또 유명합니다. 근데 이 수학자는 그 원래 본업은 변호사인데 취미삼아 수학을 공부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는 1637년에 지수 n을 포함한 모든 변수가 양의 정수인 간단한 방정식 xn제곱 플러스 yn제곱은 zn제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생각해 보았다. n 이퀄 1일 때 방정식은 증명할 것도 없이 자명하다. 두 정수의 합은 확실히 세 번째 정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원전 1800년 메소포타미아 이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름으로 그리스의 전통이 우리에게 남긴 많은 것은 바빌로니아의 유산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오토 노이게 바우어 바르털 판테르 바르던 니슨 깨어나는 과학 7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동쪽의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부터 서쪽의 레바논 산맥이 이르는 광활한 지역은 초승달 지대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4000년 전에 고대의 위대한 문명 중 하나가 떠올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지난 2세기 동안 일대에서 수십만 개의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점토판들은 이곳 사람들이 상업과 건축에서 번성했으며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예술과 문학에 뛰어났으며 함무라비 통치 아래 사상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 내가 그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이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아, 저 사람이 지금 목소리가 잠긴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고고학 자료 중 극히 일부분만이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알려져 있다. 대다수의 점토판은 전 세계 박물관의 지하실에 비치되어 판독될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며 덕분에 우리는 고대 바빌로니아인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대 문서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점토판. 점토라는 게 이제 진흙으로 된 진흙과 비슷한 그런 흙에 이렇게 글씨를 쓴 게 이제 그 진흙이 딱딱하게 굳으니까 점토판에 쓴 글씨. 그 다음에 뭐 이집트나 나일강 주변에 이 파피루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강 주변에 그 서식하는 식물 파피루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파피루스 줄기를 이제 파피루스를 다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종이 비슷하게 만든 그런 데다가도 쓰고 그랬습니다. 각별히 세심하게 다뤄진 점토판 중에는 수수하게 이름을 붙인 YBC 7289가 있다. 예일대학 바빌로니아 소장품 점토판 번호 7289를 뜻한다. 이 점토판은 기원전 1800년에서 1600년경 함무라비 왕조의 구 바빌론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판 위에는 기울어진 정사각형 하나와 대각선 두 개가 그려져 있고 수평 대각선 아래 한쪽을 따라 기호들이 줄줄이 새겨져 있다. 기호들은 부드러운 진흙 위에 바늘로 새겨 햇빛에 말리거나 화덕에 구운 설령 문자인데 60진법을 사용했던 바빌로니아인들이 독특한 기술법에 따라 써놓은 숫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흙 위에다가 뭐 바늘로 새겼다든가 이래가지고 햇빛에 말리거나 그 진흙을 햇빛에 말리거나 이제 화덕에 구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흙이 딱딱하게 되도록. 그래서 이제 진흙에다가 써놓은 그 설령 문자. 이 진흙에 써져 있는 숫자가 60진법의 숫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그 10진법의 숫자잖아요. 1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는 또 11, 12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 10진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진흙판에 써져 있는 것은 60진법을 사용하던 숫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토판에 써져 있는 그 형상이죠. 설령 문자라는 겁니다. 설령. 그러니까 그 동양으로 말하면 중국에 예전에 상령 문자가 있었잖아요. 한자가 생기기 전에 이 한자의 원조죠. 그러니까 한자의 조상인 상령문자 그와 비슷한 거죠. 이제 그와 비슷한 겁니다. 설형문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어봐야 대뜸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수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얘기,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진흙 점토판 위에 써져 있는 거를 읽은 건데요. 풀림프톤 322라는 그 문자가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흙판 위에 그 진흙판에 새겨져 있던 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진흙판에 이런 숫자가 써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네요. 괄호 열고 C분의 A 괄호 닫고 제곱이다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BC 제곱이 아니라 이게 뭐 그냥 2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곱이면은 제곱승이면은 그 위에다 붙이거든요. A 바로 옆에 붙이는데 괄호를 닫고 2라고 했으니까 제곱승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B항에도 숫자들이 있고 C항에도 이렇게 숫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목이 많이 잠겨지는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본격적인 나오는 겁니다. 직삼각형. 참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내가 뭐 학창 시절도 지난 지가 오래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직삼각형의 변, 이거를 하면 증명하는 식인 것 같아요. 이 명제에 여긴 모든 피타고라스 삼중상을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명제는 증명하기 다소 더 어렵다. 플림프톤 322는 바빌로니아인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정수론의 기초를 알았으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계산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에서 첫 위대한 수학자가 나오기 천년 전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가 말이죠. 그리스에서 이거 뭐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그 피타고라스가 고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 그리스는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라는 국가는 변 볼 일 없는 국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서양의 정신이, 서양의 학문, 그 다음에 인간의 이 철학, 수학, 모든 서양 문명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그리스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는 참 굉장히 대단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뭐 그리스라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가 뭐 어떤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학문, 모든 서양의 정신이 이 그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을까? 이집트인들은 틀림없이 공식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니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피라미드를 세울 수 없었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공식을 쓸모있는 이론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얘기죠. 이것이 직삼각형의 공식인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런 얘기인데, 나일강 계곡을 따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남서쪽으로 800km 떨어진 지점,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위대한 고대 문명이 번성했다. 이집트다.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두 나라는 기원전 3500년경부터 그리스 시대까지 3000년 넘게 서로 평화를 지켜가며 공존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번에 보여준 문명과 수학 영상을 보십시오. 그 피타고라스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를 돌아다니다가
20년 넘게 바빌로니아와 이집트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고향인 사모스 섬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그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가 상당히 그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달한 문명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와, 아니, 바빌로니아와 이집트를 그렇게 이제 여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 시대까지 3000년 넘게 서로 평화를 지켜가며 공존했다. 두 나라 모두 그 고도의 글쓰기 기법을 개발했고 하늘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으며 군사적인 쾌거와 상업거래 내역, 문화유산을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인들이 이 모든 것을 거의 파손되지 않는 물질인 점토판에 기록한 반면 이집트인들은 쉽게 망가지는 파피루스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다른 점이 나오는데,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제 그 점토판, 그러니까 진흙판에다가 이제 글씨를 썼단 말이죠. 그렇게 진흙판에다 글씨를 쓰고 그 진흙판을 딱딱하게 이제 햇빛에 말린다든가 곧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판이 딱딱하게 되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진흙판에 이제 주로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진흙판에 이렇게 문자를 새겼는데, 이집트인들은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피루스라는 게 이제 나일강 주변에 이렇게 살던 그런 식물이었다고. 그 파피루스를 이제 썼다는 얘기죠. 근데 파피루스라는 게 단점이 뭐냐면은 쉽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사막의 건조한 기후가 아니었다면 이 기록들은 오래전에 분해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지식은 동시대 메소포타미아의 그것에 비해 부실하다. 주로 이집트 왕조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뭉치 파피루스 두루마리, 사원과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성령문자에서 얻어낸 것들이다. 이집트 무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피라미드다. 통치자인 파라오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찬미하고 죽은 후에는 더욱 떠받들기 위해 1500년에 걸쳐 세운 것들이다. 피라미드에 관한 문헌은 실로 방대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허구다. 피라미드는 파이 값과 황금비부터 행성과 별들의 배열까지 우주 만물이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광식적인 숭배자들을 끌어들였다. 저명한 이집트 학자 리처드 제이 길링스의 말을 들어보자. 19세기의 저작가와 소설가, 언론인 그리고 이야기꾼들이 피라미드를 놓고 새로운 발상이나 주제를 찾으려 했고, 그들은 피라미드에 대해 잘 모르는 만큼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변의 길이가 230m이며 높이가 147m인 거대한 쿠프 피라미드 같이 큰 건축물을 지으려면 고도의 수학 지식이 필요했고 거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었을 게 틀림없다. 과연 그랬을까? 고대 이집트 수학에 관한 정보의 주요 출처는 린드 파피루스이다. 이 파피루스는 1858년 스코틀랜드의 이집트 학자 A. 헬린 린드가 발견했을 때 길이 5.5m, 폭 33cm의 표면에 산술, 기하, 기초, 대다수의 84가지 문제를 모아놓았다. 린드 파피루스는 신기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수학 교과서이다. 지금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파피루스는 기원전 1650년경 아모스, 서구에서는 흔히 아메스라고 알려져 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소기가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린드 파피루스는 아모스가 만든 게 아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단지 기원전 1800년경에 작성된 문서를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했다. 84개의 문제는 각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법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은 영국 대영 박물관에 그 보관돼 있는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 수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완성할 때, 그 피라미드를 완성할 때 이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파피루스를 누가 쓴 게는 누가 썼느냐고 보냐 하면은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 파피루스의 수학을 기록해 놨다고 기록해 놨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모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모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은 이 수학을 거기에 수학을 기록한 거는 자신이지만 자기가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기원전 1800년경에 이 문서로 돼 있던 것을 자기가 옮겼을 뿐이다. 이런 그러니까 필사를 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연구해서 알아보니까 이 숫자 거기에 기록된 숫자가 이게 뭐에 그 이용하려고 이 기록된 숫자인가 이거를 그 연구해 보니까 린드 파피루스의 84개 문제 중 20개는 원통형 곡물 창고의 부피를 찾거나 그러니까 84개의 문제 중 20개는 곡물 창고의 부피를 계산하거나 그다음에 들판의 일정 면적을 구하는 것 같은 기하학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곡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통형 곡물 창고의 면적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부피를 계산한 이런 그 수학 문제였더라 그거죠. 이들 문제 중 다섯 개는 분명히 피라미드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섯 개는 다섯 개의 그 숫자는 피라미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피타고라스 정리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근데 그 숫자 중에는 피라미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한 숫자도 나오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불에서 피라미드 옆면은 경사가 나오는데 건축가들이 피라미드의 내면이 같고 균일한 경사를 이루게 하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과연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을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피타고라스의 그때 당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그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피라미드를 건설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을 갖고 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데는 피타고라스에서 정리라는 그 이론이 사용되지 않았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이 즐겨 말하는 것처럼 증거의 부재의 증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린드 파피루스는 석이나 건축가, 세금 징수원 같은 지식층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수학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게 거의 틀림없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이집트인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몰랐음을 굳게 암시한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수들이 그렇게 써져 있지만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해서 일절 뭐 나온 게 없더라. 그걸 봐서 그때 당시 이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그 나일강의 파피루스의 글을 쓰던 그때 당시의 이집트인들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길이를 잴 때 동일한 간격으로 매듭을 지은 밧줄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고대 시대 이집트인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뭐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집트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학설은 몰랐지만 이 밧줄 있잖아요. 밧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밧줄로다 길이를 잰다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따라서
매듭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밧줄로 매듭을 만든 그 밧줄로 길이를 측정했다 이런 얘기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이집트인들은 3, 4, 5의 비율로 매듭을 지은 밧줄에서 3, 4, 5 비율의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그 매듭을 지은 밧줄로 길이를 측정하면서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건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이집트인들도 3, 4, 5의 비율이 직삼각형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직접적으로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건 몰랐지만 3, 4, 5의 비율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이었다 정도는 이집트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 3제곱 플러스 4제곱은 3제곱 플러스 4제곱은 5제곱이다. 그것도 알게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을 지지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차라리 수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다림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을 것이라고 말하는 저술가도 있다. 이 이야기는 세 명의 저명한 고대 수학 연구자들의 말로 마무리하는 편이 좋겠다. 수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의 90%에서 이집트인들이 변의 비율이 3, 4, 5인 직각 삼각형을 알고 있었고 그 삼각형을 직각을 그려내는 데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아니다. 이것은 이제 바르톨 레인더르트 판 데르바르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했고, 3 플러스 4 플러스 5는 12개의 매듭으로 이어진 끈을 갖고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하폐 도납 타이 측량사들을 둘러싸고 나온 바 있지만 이집트인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었다는 증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인들이 이제 밧줄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매듭을 묶은 그 밧줄을 그 밧줄로 길이를 측정하는 데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한 간격대로 그 매듭을 지은 밧줄로 길이를 측정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3, 4, 5의 그 직삼각형의 비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3, 4, 5의 비율인 그런 직삼각형의 비율을 사용하면서도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은 알고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걸 모르고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한 30분? 30분에서 한 40분 경과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서 또 이 문자가 오는 바람에 잠깐 그 녹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거든요. 한 어림잡아 한 40분 경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유산. 수는 만물을 지배한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좌우명이라는 겁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피타고라스는 인류에게 어떤 그 유산을 남겼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는 만물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숫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자처럼 긴 턱수염에 지혜로운 눈빛을 발산한 나이 지긋한 남자. 이 모습의 사진은 수학사를 다루는 책들에서 어김없이 등장한다. 도대체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내가 그 전번에 문명과 수학이라는 그 영상집을 보여줬잖아요. 그 영상집을 볼 때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염이 길게 이제 구레나룻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피타고라스의 모습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피타고라스의 역할을 대역한 이 배우죠.
그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모습과 비슷했다 이런 얘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세계의 역사에서 피타고라스는 온통 베일에 쌓여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그마저도 사실보다는 수백 년 후의 역사가들이 그려놓은 허구가 더 많다. 따라서 톡수염의 초상화 이미지를 비롯해 피타고라스에 관해 전해지는 모든 것은 결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모습이란 것도 후대의 그 역사가들이 그 아 피타고라스는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허구에 불과하다 거죠. 그러니까 상상화에 불과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모습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그 기원전에 생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문명과 DVD를 처음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피타고라스는 공자, 석가, 뭐 노자 이런 데 동시대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시대 사람인데 그때 당시 뭐 사람과 똑같이 그리는 뭐 초상화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수염을 다 길렀다. 이건 어디까지 상상인 거죠. 후대 사람들의 상상이지 상상일 뿐이지 진짜 그때 당시 피타고라스가 수염을 길렀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오랜 구전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경 소아시아 해안 근처에 있는 에게이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다. 당시 동쪽으로 그리 멀리 떨어지 않은 밀레투스의 해변 마을에는 그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가 살았다. 그는 이후 1000년 동안 지적 세계를 장식한 그리스 학자들의 긴 기보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피타고라스가 이제 그 에게해 여러분 그리스에 보면은 그리스 지도를 놓고 보면은 에게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게해라는 건 바닷가죠. 바닷가 이름이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에 있는 사모스 섬에서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그 사모스 섬에서 얼마 멀지 않은 동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그곳에 바로 철학자 탈레스가 또 살았다는 겁니다. 이 탈레스라는 사람에 관해서도 또 언젠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서양의 지식 체계를 탐험해 보는 그 서양의 그 학문사를 이렇게 조명해 볼 때 피타고라스가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학문사나 이 수학사, 수학의 역사 이런 거를 들춰볼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피타고라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정황에 따라 젊은 피타고라스가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탈레스가 피타고라스에게 수학과 철학을 향한 열정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또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냐? 이 바로 이 탈레스라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피타고라스는 탈레스의 제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등 고대 문명의 중심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문학, 종교, 철학, 수학의 지식을 쌓았다. 여기저기에 머물며 배운 지식은 이 젊은 학자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 피타고라스가 고향인 사모스 섬으로 돌아왔을 때는 통치자 폴리크라테스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기원전 530년경 사모스를 떠나 오늘날 이탈리아 남동부 해안인 그리스 변방의 크로톤에 정착한다. 그곳에서 피타고라스는 후세의 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학교를 설립했다. 피타고라스의 지도 아래 그의 제자들은 당대의 학문, 특히 철학, 수학, 천문학을 중심으로 지적인 연마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임은 단순한 학교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은 형제 A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충성서약으로 서로를 묶는 합파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 문명과 수학 DVD에서 잠깐 보여준 게 있는데 피타고라스는 이 정수의 개념을 완성하고 정수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 대장간에서 이 일정하게 두드리는 망치 소리 그거를 듣고 연구를 해서 피타고라스가 연구를 해서 칠음계를 완성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연구해서 완성된 게 이게 정수의 세계입니다. 1, 2, 3, 4, 1은 정수의 세계인데 그 중안에서도 이제 그 3, 4, 5가 아주 조화를 이루는 숫자가 숫자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연구한 거는 피타고라스가 연구하고 알아낸 것은 3, 4, 5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잖아요, 정수.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를 존경하고 피타고라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이 전부 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슨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물론 학문을 연구하는 집단이긴 한데 종교적인 그런 집단과 같은 그런 속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옷도 똑같이 흰색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네가 연구하는 거기서는 이 피타고라스가 이 연구한 정수 이거를 뭐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연구라든가 그거는 용납이 되는데 피타고라스가 그 연구에서 이룩한 정수의 개념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연구를 했다면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하피루스라는 사람이 이 무리수를 연구한 겁니다. 피타고라스가 연구한 정수 개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무리수라는 또 수를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수라는 거는 말이죠. 루트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에 루트. 이 루트 2가 무리수입니다. 여러분들 소수점 이하 수라는 걸 알잖아요. 뭐 0.00002, 0.0005, 0.5, 0.2 뭐 이렇게 소수점 이하의 숫자. 이거는 정수가 아니죠. 정수가 아닌 무리수인 겁니다. 근데 무리수라는 건 무조건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무조건 무리수라는 게 아니고 무리수라는 건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0이 안 나오고 계속 숫자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계속 나누기가 이어지는 거. 그게 바로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수라는 건 말이죠. 정수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6 나누기 3을 해보십시오. 6 나누기 3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나오나 그렇잖아요. 이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수고 무리수라는 건 정답이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눠도 계속 숫자가 정답이 딱 떨어진 거나 0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소수점이 나오는 게 무리수예요. 그거를 그 하피루스가 무리수 세계를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파에서는 이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아주 신처럼 이렇게 추앙하고 이런 모임이었었는데 그 모임에서 피타고라스가 연구한 정수의 개념을 뒤엎어버리는 무리수를 그 하피루스라는 사람이 연구했다고죠. 그러니까 이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사람들이 무리수를 연구한 하피루스를 바닷가에 빠뜨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예. 그 저 영상집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아마 수많은 적들의 조롱을 피하기 위해 맹세를 해가며 비밀리에 토론을 했던 것 같다. 어쩌면 이런 서약 덕분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대다수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비밀주의는 이유가 어쨌든 역사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뭐 지금 이 이렇게 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이 되는 도형입니다. 이 도형. 지금 뭐 하여튼 녹화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정도 경과했으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문명과 수학 그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수학이 인류의 문명을 이끌었다. 그런 걸 말하기 위한 그 영상이 바로 그 문명과 수학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명과 수학 그 DVD를 전부 다 내가 극히 보여준 건 극히 일부분이고 전부 다 이 시청을 해보면 그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수학은 말이죠. 모든 문명에 다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인데 음악의 지름길을 발견해냈다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수학자가 음악의 지름길도 발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음악에도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수학은 모든 부문에 이렇게 발전을 이끌어낸 겁니다. 수학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낸 것이 수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학이란 게 얼마나 그 위대한 학문입니까? 특히 음악 지름계도 바로 수학이 이 만들어낸 거고 발견해낸 거고 모든 이 인류의 문명의 근원이 바로 수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든 문명의 근원이 바로 수학이다. 수학이 모든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냈다 이겁니다. 그렇게 모든 문명을 수학이 이끌어냈는데 그 중에서도 물리학, 그 다음에 뭐 과학의 모든 분야, 뭐 무슨 금속공학, 뭐 기계공학, 무슨 전자공학, 모든 이 과학 분야의 그 바탕이 바로 수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학 없이는 과학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녹화한 지가 한 시간 정도 경과했으라고 봅니다. 뭐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맺고 하여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다음에 또 할 사람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미리 예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고를 하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하려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내가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그것도 중요하죠. 현실에 우리가 먹고 살고는 문제 거기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우리의 그 문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어 왔는가, 이런 그 숭고한 얘기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날 밥 먹고 먹고 사는 얘기나 하고 누가 옆집은 누가 어떻게 됐더래, 누가 뭐 갑돌이 오갑순이가 뭐 결혼을 했는데 만데 이런 데만 골몰하지 말고 이렇게 정말 이런 얘기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인생이 뜻깊어집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는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